맛있다기보다는 짭짜름하고 무슨 달걀 맛이 좋았고 베이컨 맛이 좋았다가 갑자기 쭉 올라가 수준이 뚝 떨어지는. 잘 먹다가 마지막에 양념치킨으로 입가심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참 희한하네. 바르신 소스가 칠리 소스, 머스타드 소스, 그거 그 소스 말이에요. 저긴 머스타드죠. 칠리랑 머스타드 반반 들어간 게 베이컨 에그고. 네. 햄치즈는 머스타드 맛. 머스타드 맛. 네. 햄치즈는 머스타드 맛. 네. 네. 의미가 없어요. 왜냐면 소스를 안 넣는 것보다 더 뭐 소스를 넣는 게 훨씬 맛있어야 되는데 소스의 역할이. 여긴 소스가 센 반면에 여긴 약해요. 나 왜 소스를 이렇게 지? 여기는 베이컨을 좀 더 바삭하게 구워야 돼요. 여기는 베이컨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베이컨이 약간 바삭하게 부서져야 되는데 이 고기 뜯듯이 뜯겨요. 이러면 먹기 불편해요. 그럼 안에 있는 베이컨이 같이 딸려 나올까 봐 되게 불안하게 먹거든요. 근데 안에 달걀이나 달걀은 잘했네. 혹시나니 식감은 좋네요. 아, 공들여서 막. 네, 엄청 공들이신. 빵도 먹어보면 매일매일 산 게 맞는 것 같아. 매일매일 사세요, 이거. 네, 그건 매일. 왜냐면 이게 시중에서 파는 빵 맞는데 빵이 안 말랐어요. 촉촉해. 이게 사실 귀찮은 사람들은 빵 사갖고 냉동실에 넣어서 며칠 쓸 수도 있는데 지금 먹어보면 빵이 나온 지 얼마 안 된 거예요, 공장에서. 여기도 확실히 채소나 이런 관리들은 좋아서 진짜 딱 먹으면서 토마토하고 상추는 신선함이 느껴져요. 아니 근데 여기서만 봐도 신선한 게 보이더라고요.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채소를 별로 안 좋아해요. 근데 채소 지금보다 더 넣어도 좋을 것 같아. 더 두껍게 막 이렇게 되게 뭐랄까 입이 상쾌해지는 느낌? 어머나. 아 신선하고 좋으니까 지금. 근데 소스는 손을 봐야겠어요. 소스가. 예. 야, 그래도 뭐 좀 인정받으신 것 같아요. 어머. 아, 아닙니다. 아, 너무 감동적이라서. 진짜 TV로만 보다가.